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한 2년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벌써 2년 후가 흘렀고 참 많은 게 바뀌었네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대면으로 얼굴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2020년 동안 이제 설교를 녹화할 때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없이 이제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제 간사님 혼자 이제 녹화하시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설교할 때 참 이상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인데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저를 깊 속까지 꿰뚫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저희들을 낮추어서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살아있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고 또 이 세상마저 저 너머로 또 새 세상 New Creation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과 특히 저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럴 때 받기가 해주시옵소서.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특히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에 서 있지만 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더 보이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소개 중에 또 저희는 이제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두 명 있습니다. 첫째는 5살 그리고 둘째가 이제 2살인데요. 이번 주에 집에서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조립된 장난감 미끄럼틀 이제 크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둘이서 분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이랑 거물을 이렇게 막 쓰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참 그래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아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좋을 때다 그러시면서 사회를 보면 희망이 없고 삶에서 걱정이 많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책임진 것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걱정해야 될 사람, 생각해야 될 사람 많고 그럴 때 이제 교회나 주변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참 그래 너 좋을 때다 살아봐라 잘 이제 너 나중에 커서 참 힘들 테지 참 나도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같이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라고는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 Kingdom of Heaven 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신분이나 등급, 랭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여기 아까 있었던 애처럼 그런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2절, 3절과 4절에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같이 거만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세고요. 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둘째에게 아침을 먹이는데 특별하게 이제 카스코에서 그 초콜릿 칩 쿠키를 아내가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아빠가 한 개 줄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둘째가 오케이, I'm done.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빵 다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거야. 그때 갑자기 엄청 크게 울기 시작하면서 No! I want it! 한 20분 동안 그렇게 울게 놔뒀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참 아이들이 겸손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거만하다고 자기 생각에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해 아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 아이가 키가 크고 작은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귀여운지 아닌지 그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공부를 잘하는지 착한지 나쁜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저 한 가지 나온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어린아이의 신분은 아주 낮았습니다. 남자는 커서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여자는 12살 아니면 14살쯤에 중매결혼을 통해 돈을 벌기 전까지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낮은 사람,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서는 신분이나 등급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렇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른이나 어린이에게 죄인으로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만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적으로 자기 자신을 voluntarily 낮추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그게 풍습에는 맞는 거죠. 그러나 낮춰서 먼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희 풍습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영어에서는 unless you turn, 네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예배하는 방향이라면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영어로는 call to worship, 한국말로는 예배의 부름이죠. 근데 왜 그러나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계속 매주마다 call to worship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What is God calling you to do?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Humble yourself.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Come, you're not created to worship yourself. 만드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내 자신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분명히 겉으로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으면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는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위대하고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것을 최고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차를 청소하고 집을 청소하고 모든 걸 뭐 집을 정리하고 뭐 최고로.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정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18장에서 좀만 더 가시면 25장이 나옵니다.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서 얘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낯선 사람이었고 벌거벗었을 때 아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근데 의인들이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도왔나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0절에 대답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함을 그것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고 심지어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얼만큼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렇다면 교회에서 작은 자가 바로 누구인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람들, 배고플 때, 주렸을 때, strangers, 주변에 뭔가 필요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아니면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다가기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멀리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을 때,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신가요? 한국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체면. 그러나 집에 가서는 privately는 정말 고민도 많고 힘들고 교회에서는 그 체면이라는 거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나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도와줬을 때 뭔가 다시 받으려고, 아니면 뭔가 찬양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런 거 했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이 있으려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난리 나겠죠. 1년 전, 몇 년 전부터 광고를 하고
온국인데 다 이제 카톡에 다 올리고 청소를 하고 계획을 하고 몇 개월 전부터 막 리허설 다 하고 뭐 레드카펫 다 깔고 막 난리 났겠죠 진짜.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에게 명예이고 특권이자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 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매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교회에서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그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elcome이라고 합니다. welcome. 이제 더 이상 stranger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된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You belong here. 우리와 이름을 알고 삶을 알고 우리 사람으로서 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that's welcome.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특이한 한 여자애를 만났습니다. 그때 한 10학년 정도 되었었고요. 교회를 원래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저희 교회 친구 중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날, 저희는 그때 금요일날 성경공부를 하고 있어서 금요일날 이제 성경공부하는 시간에 초대받아서 같이 이렇게 왔는데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아 특이한 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이제 혹시 코스플레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코스플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화나 애니메이 같은 경우에 그 캐릭터를 옷을 이제 다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 덕후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도 하겠는데요. 이제 여자애가 그렇게 코스플레이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왔어요. 당연히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중고등 애들도 그 여자를 보면서 진짜 얘 뭐야? 이렇게 그런 질문이 들었었겠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리앤 이름마저도요.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여자애가 코스프레하는 것을 아주 인트레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제가 아는 코스프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하면 얼마나 걸렸냐, 아 참 이거 기술도 좋고 그런 게 보이는데 아 혹시 뭐 메이크업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막 그런 것을 그냥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후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5년 전에 떠났을 때 그때 같이 이제 굿바이 파티에 같이 왔을 때 참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패스터 승, You remember my name. Who am I that you should remember me? 정말 제가 그 여자 이름을 기억해서 뭔가 뭘 얻으려고. But she said, You remember my name. 저는 정말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였죠? 한 2년 전인가 또 다시 샌디에고 갔을 때 같은 교회에 들려서 인사를 나왔는데 그 여자가 아직도 교회에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근데 그때 힘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만큼 웰컴했다는 것에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면서 그것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냥 제가 없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사람들이었고 그 여자가 I belong here.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God. This is not simply Pastor Sung's God. This is not my friend's God, but this is my God. 그렇다면 교회에서 작은 자가 누구신가요? 그 이름을 알아야 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 뭔가 힘들었던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요? 2년 전에 비슷한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2년 전에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아, 너무 똑같은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육부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지는 데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는 자녀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나요? 웰컴하고 있나요? 아니면 6절에 나온 것처럼 실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녀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Pastor Sung,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people.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This is my song. 하늘을 바라보면서 This is my God.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저 Oh, this is my parents' church. Oh, this is a song I don't care about. 상관 안 해.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이름을 알고 삶을 나누고 있나요? 그저 이 일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시라면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그리고 즉 오늘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만 하지만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실 때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권징에 대한, church discipline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이 일어나는, discipline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만큼 자녀들의 죄를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죄를 가지고 권면하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 자녀들이 그리고 저희들에게 와서 죄를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용서와 확신을,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구하나요? 그만큼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명 한 명, 자녀 한 명 한 명 중요시 여기고 있나요? 오늘 이 방에 자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중등부 애들 원래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없어서 애들에게 같이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 혹시나 어른들 중에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은 저희 교회에 소속된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저희 가족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그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아, 내 자녀 아니까 상관 안 해. 아, 내 자녀들도 바쁜데 내가 무슨 이 한 명도 상관을 해. 이 자녀들이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필요한 사람들. 그저 많지는 않지만 그저 어린아이 하나. 이게 꼭 여기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도 혹시 이제 목장에 소속돼서 목장에 있는 가운데 자녀 한 명 생각하셔서 정말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만약에 그런 영접을 할 수 있다면 자녀가 This is not simply my parents' church, but this is my church. 왜 이분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보여서 내 이름을 알라고 하고 내가 내 삶이 어떻게 하는지 왜 무슨 상관이길래 그랬을 때 야 우리 같은 가족이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된 몸이야. 예수님께서 먼저 어린아이들,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영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높고 큰 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자신을 높이면서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자신을 낮추도록 하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중고등부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른들 중에 또 누군가 그 우리를 필요한 사람, 정말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필요한가, 꼭 막 멀리 가서 안 찾아도 되고 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 작은 자가 누구신가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인가요? 저희들 교회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